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인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 아래 밸브에서 물이 새는데요. 수리 전문가 고수에게 맡겨보려고 했지만 금액이 약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셀프로 교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체할 앵글 밸브인데요. 관부치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저 부분에 관을 붙이기 때문에 관부치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부치 앵글 밸브 끝에 이 보시는 것처럼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서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로는 몽키 스패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테프론 테이프와 밸브 택배비 포함해서 5,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테프론 테이프를 앵글 밸브에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이렇게 두시고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15바퀴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두 마디 정도는 남겨놔서 나중에 그 꼭지에 잘 꽂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5바퀴 정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프론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이게 너무 뚱뚱한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시기 전에 양수기 함에 메인 수도를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몽키 스패너로 우선 관을 먼저 분리합니다. 제가 준비한 몽키 스패너 너무 작아서 바이스 플라이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앵글 밸브가 분리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두 마디 정도 테프론 테이프가 발라져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프론 테이프가 감긴 앵글 밸브를 관에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cm 정도 감지 않은 이유 때문인지 쉽게 잘 끼워졌습니다. 손으로 적당히 돌린 후 준비된 바이어스나 몽키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하늘을 볼수 있게 끝까지 돌려줘야 된다는 점이고요. 관은 뭐 생각보다 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잘 됐고요. 양수기 함의 메인 수도를 틀어서 물이 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앵글 밸브도 이전처럼 뭐 물이 새거나 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뿌듯한데요. 우리 아빠들도 사람 써서 큰돈 들이지 마시고 요 정도 간단한 작업은 집에서 셀프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앵글 밸브 교체 해보기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